없는 깃발처럼 하나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해보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 만족함이 없었네. 가족으로 이곳에 모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옆에 있는 가족과 함께 또 자녀와 함께 이 율동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우리 옆에 있는 분은 짝을 이루어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이 옆에 안 계시면 혼자 해도 됩니다. 날 사랑하시네. 날 사랑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하며 섬기리 나도 널 사랑하며 안아주세요 섬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 번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날 사랑하시 날 사랑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날 사랑하시 날 사랑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아멘 사랑해 주님 사랑해 주님 날 사랑하듯이 부끄럽지만 우리의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이제 우리 그 옆에 있는 자녀 또는 부부 모르는 사람도 좋습니다 우리 함께 손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하나님 내 자녀를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또 이분을 이 예배 가운데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이 시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짧게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이 우리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도 그 사랑으로 우리가 받은 그 은혜로 섬기며 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초청해 주셨사오니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시는 시간 되게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내 자녀를 예배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님을 예배자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네 예배자 내가 서 있는 곳
하나님, 우리의 가족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족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드높이며 예배하는 가족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정직과 자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을 놓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를 예배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금은 보화보다, 명예와 권력보다 가장 가치있고 존귀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 가족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도 좋고 좋은 대학을 가는 것도 좋지만 이 시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정직한 마음과 자족하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하신 하나님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을 이 세태 가운데 세워주시옵시고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우리 가족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복되고 귀한 날 온 가족 주일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껏 살아온 시간들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저희들이 여기에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연장되고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살아온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쁘고 즐거울 때나 어렵고 고난이 닥칠 때라도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